거의 뭐 그쪽 지역에서는 근거리 장거리는 잘 안 하셨죠? 장거리를 했어요. 장거리를 했다고요? 아, 그러니까 내가 골뱅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안 되겠더라고. 어디 안 되겠더라고. 충전 이거. 그런 거는 불편하지 않았어요? 얼마나 불편했지. 그러니까 사람도 피곤하고 충전하는 게 스트레스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.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고. 지금 인판을 반납했어요? 아니면 달려있어요? 반납했어요. 반납했어요. 어제 반납해가지고 다 마치고 차도 팔아삐고 차 이전을 했어요? 차량을? 네? 인계 다 했어요. 지금 현재 사업자 있죠? 네. 그 사업자 그대로 옮겨가서 쓰면 돼요. 남바까지 네. 계속 올라가가지고 오히려 큰 차들 남바들은 떨어졌거든요. 작은 차들 남바들은 경기도 안 좋는데 유입하는 분들이 많잖아요. 들어오는 분들 전기차 금은 얼마나 하신 거예요? 내가 2년 반 해야 되고. 근데 거의 뭐 그쪽 지역에서는 근거리 장거리는 잘 안 하셨죠? 장거리를 했어요. 장거리를 했다고요? 그러니까 내가 골뱅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안 되겠더라고. 어디 안 되겠더라고. 충전 이거. 그런 거는 불편하지 않았어요? 얼마나 불편했지. 그러니까 사람도 피곤하고 충전하는 게 스트레스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.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고. 저도 최근에 전기차 정리하면서 이렇게 LPG나 디젤로 넘어오는 분들이 많았고 다 이유가 그거예요. 윙바디에다가 무게 리프트에 겨울철에는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죠. 내가 일을 갔다가 이제 그래도 2년 반 하니까 고전 그것도 생기고 오토바이를 주로 많이 했거든. 큰 거 있잖아 오토바이. 이거 운송업 하시는 분들 넘버 하나 사는 것도 전재산이에요. 전재산. 부산도 있어. 왜 없겠어요. 저것도 얘기를 다 해봤어. 근데 믿음이 안 가는 거 아니냐. 전화 첫 통화에 얼마 될 거예요. 알아보고 전화 줄게요. 시세도 모르고 하얀 넘버랑 노란 넘버랑 등록하는데 1%가 차이나요. 비용이. 그게 상당하거든요. 4%더라고. 네, 4%. 흰색 저 흰 넘버는 5%. 네, 내가 그 전기차를 가지고 있다가 그 지금 어제 폐업신고를 했거든요. 구청에서 3만원에 아 3만원 5천원 원래 5천원 보험도 연기해버리죠. 다 드러났어요. 다 그 연기했어요. 네, 저희가 최근에 이제 접수한 내용들이에요. 엄청나게 많아요. 경기도 광명, 경기도 안산, 아이고, 오산, 부천 다 5일이에요. 5일 이거는 평일 5일. 그럼 이게 딱 주말 끼고 하면 딱 일주일이거든요. 좀 빨리 하고 싶으면 연재고 저희가 접수됐다 그러면 당일날 말고 다음날에 진짜 급하다고 좀 서둘러 달라 하면 하루 이틀은 땡겨줘요. 유리카드 이런 거는 다 변경해야 되니까. 유리카드는 없어야 돼요. 업종이 이렇게 변경해야 돼요. 아, 깠어요. 그건 내가 넣으면 되잖아. 아, 요거는 해야 돼요. 요거는. 화물복지카드. 그렇지. 네, 요거는 저희 담당자가 연락할 거예요. 아, 화물복지카드 또 하나 담당자가 있네. 네, 다 있죠. 구청에다 또 신고, 이 카드로 쓴다고 또 신고도 해야 돼요. 은행 가고 이러면 기다리고 일주일 열흘 걸리는데 저희는 연락만 하고 사업자 다 옮긴 다음에 하면 3, 4일이면 해요. 나는 이제 내일 볼일 보고